인사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인사. 네, 좋아요. 하단전에 힘주고 허리와 어깨는 꼿꼿이 펴세요.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고 발모양은 정확히 2시 55분. HS그룹 며느님이라고 했죠. 안 됩니까? 반갑다는 인사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? 이건 기본입니다. 자, 다시. 상대의 눈을 보고 고개는 15도. 격에 맞는 미소 정도는 평소에 늘 습관처럼 연습하세요. 제가 실수입니까? 경박해 보이는 게 목적입니까? 자, 그럼 다 같이 다시 인사해 보도록 하죠. 자, 인사. 쟤는 어떻게 기본 중에 기본조차 제대로 못하니? 우리 집안 사람 되려면 갈 길이 멀겠구나. 엄마, 봉현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. 아, 개성 있고 좋기만 한데 뭐. 다른 여자들은 다 똑같이 고루해. 왜? 아휴. 끝났다. 아, 거기 엄마. 힘들었지? 허리 아파 죽겠어. 어쩜 저렇게 무섭고 융통성은 선생님이 다 있는지. 그런 말 마라. 강 선생한테 예절이 키려고 줄 선 사람이 몇인 줄 아니? 넌 운 좋은 거야. 근데 넌 인사 하나 못하니 창피해서 원. 엄마! 아. 안녕하세요. 과한 몸짓과 표정은 사람을 무척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 며느님이랑 같이 오셔서 배우세요. 할머니! 배고파요. 밥 사주세요. 우리 알콩이가 그러는데요? 어, 그래. 그럼 사줘야지. 뭐 먹고 싶어?